그래. 내가 기회를 꼽에 불렀던 고령. 저는 당연히 얘가 한국 음식 먹을 줄 알고 이미 사전에 섭외해 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제 큰 주인님이랑 또 조그만 주인님 계셔가지고 네, 거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마무시. 카메라 돌아가 있는데 안 오네. 야, 여태까지 울었잖아. 누나야, 울었잖아. 응? 누나가 또 이제 카메라를 안 와봐. 아, 갑자기 나 어디서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거를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를 하긴 했어요. 나를 하긴 했는데 짧죠. 근데 뒤에 훨씬 더 있어. 훨씬. 요 훨씬 더 있고, 응? 요거 이게 1시간. 2부가 카페에서 이제 또 1시간이 또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음 시간은 한국 가. 이거 봐, 이거 진도 못 샀어 지금. 진도 제대로 못 샀어 지금. 변명입니다, 변명. 그죠? 제가 직업이 이제 유튜버인데,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요. 변명입니다. 변명 시작한 김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도 있고 제가 이제 코미디 하는 일도 있는데 또 스페인이랑 하는 일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일정이 어떻게 보면 잘못 꼬이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한 3주 정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 있는 동안 이제 저는 이제 공연을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4월 1일 날 제가 공연합니다. 그때 많이 와주시고 아직 링크가 형성 안 돼서 링크 형성되면 제가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도 이제 제가 감히 지금 멕시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한국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좀 조그만 오픈마이크라든가 이제 쇼케이스 같은 거 이제 올라가면서 연습을 계속 하려고 한국에서는 유튜브 편집 안 해야지 해서 미리 여기서 유튜브 편집을 다 하려고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그리고 했어요. 편집도 심지어 했어. 이거 막 이거 힘내는 영상도 있고 무대 가가지고 20분 한 거 있어요. 내가 20분짜리 무대 20분 서 버렸다. 이거랑 또 프로그램 나갔어요.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막 편집을 미리 다 하려고 막 열심히 나름 막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일이 막 겹치다 보니까 육아? 육아 핑계는 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육아는 이거 찍어주고 있으신 분이 거의 99.999%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 누나야 이거 뭐 거의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같이 사는 아저씨. 아, 안 친해 나. 이 정도로 육아를 이제 전적으로 담당해주고 계셔가지고 육아 핑계는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희 어떤 계산 미스테이크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2월 달부터 이 작업이 들어갔었어요. 뭐 스페인 작업도 그렇고 유튜브 작업도 그렇고 이제 코미디를 위한 대본 작업도 다 들어가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진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먹고 살아서, 여러분들 덕분에 더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덕분이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소홀하게 이런 영상을 잘 안 올린다. 지금 안 올린 지 한 일주일 넘었나? 그래도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올려야지. 어? 많게는 일주일에 세 개는 올려야지 했는데, 지금 쇼츠조차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변명이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고 아마 한국에서는 그냥 뭐 라이브 정도 그리고 제 공연 홍보 정도 영상 올라가고 4월 초에 여기 멕시코에 돌아오거든요. 그때 다시 빡세게 해가지고 요거 힘에나 나머지 영상 올리고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무대 올라갔던 영상 올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잔다. 아니야. 알았어. 아 이게 또 내 조용해가지고 오히려 떠들어야 돼. 백색 소음이라고 좀 오히려 그걸 떠 그거 이거 떠들면은 잘 안 들잖아. 이렇게 그러지? 이래서 조용하면. 아 이거 지금 미안. 누나. 어쨌든. 네 어쨌든 아니, 그래가지고. 질문. 예. 그러면은 예. 요거 다음에 영상은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까지? 요거 다음에 영상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섣불리 올리기 싫은 너무
귀중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편집이 거칠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편집 대충 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나하나 공을 들여서 나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공 들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4월 1일에 저 더 큰 공을 들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결국엔 제가 이제 코미디언으로서 오프라인에서 저는 더 성공하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병행하는 거라 가지고 그곳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일단 하나 정도는 이제 제 공연 홍보를 위해서 올라갈 것 같고 괜찮은 컨셉의 영상이 나온다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준비되어 있는 재미있는 영상들은 멕시코에 돌아와서 제가 정말 열심히 편집해서 4월 둘째 주부터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한국에 가서 공연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4월 1일이 제 메인 무대입니다. 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장시간. 근데 뭐 이런저런 뭐 구성을 재밌게 해가지고 뭐 1시간 반 정도 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말 알차게 만들 거예요. 4월 1일이라고 만우주려고 지금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얘기가 있는데 야구리 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날 링크 나오면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입이 한 개라 입이 열 개라도 입이 열 개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막 아유. 네, 그래서 입이 한 개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너무 당황하셨죠? 이게 신나는 힘이나 이제 먹는 거지. 봐야지 힘이나 과연지 바나나 생겼나 이거 보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빨리 이거 찍는 것도 빨리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편집한 다음에 올리고 저는 그 짐 싸고선 한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거의 실신하셨는데? 여기서 마술 보여줄까요? 마술? 침대에 눕히면 깨어나는 마술 보여줄까요? 아니 계속 한번 해볼까요? 조심해라 거의 이거 I believe I can fly 이건데 지금? I can touch the world. 왜, 누나야.